golden poison frog. Its skin is lethally toxic and can cause full body paralysis.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Bye, Dudley Frog. Have a nice day. 안녕하세요. 자, 또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제 포즈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타이밍이 이제 대사와 조금 더 재밌게 붙을 수 있게 한번 오늘 디벨롭 해볼게요. 레퍼런스는 타이밍 가이드로도 활용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항상 전에 싱크 해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긴 해요. 적어도 이제 블로킹 때는 Golden Poison Frog. Poison frog. Its skin is lethally golden. Daren demo를 하다가 다시 와서 설정이 바뀌었네요. Golden poison frog. Golden poison frog. Golden poison poison poison. 여기서 고개를 화면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타면서 poison poison 할 때 poison 이런 식으로. Please. 여기서도 바로 지금 내려다보는 포즈가 되면서 좀 산만한데. Its skin is lethally. Root가 툭 떨어지는데 아마 좀 너무 과한 것 같고. Root이 왜 이렇게 뒤로 가지? 가슴이 뒤로 가는 건가? 그러네요. 궤적이 너무 이렇게 연결감이 없어 보이니까 조금 조정 할게요.
is lethally toxic and can cause full body paralysis.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Golden poison frog. Skin is lethally toxic and can cause full body paralysis.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Can you say severe paralysis? 여기서 이제 can you say 하는 그 부분 알려보죠. Cause full body paralysis. Can you say severe body paralysis? Can you say, can you say,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그리고 지금 머리가 추가된 부분에 됐죠? 일단 머리 빼고 자 인비트윈을 넣을 때는 전 보통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0 값을 줘서 중간 위치로 넣어줘요. 그 다음에 중간이 아니어야 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더 왼쪽에 가까워야 될지 오른쪽에 가까워야 될지 판단 후에 맞춰주는 거죠. 자, 머리만 한번 타이밍 나오지 좀 볼까요? 머리 넣기 전에 그때 상체도 약간 봐주고 이때 그리고 개구리 의식해서 아니 개구리 때문에 포즈를 이렇게 맞춰놨는데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응. Bye, Dudley Frog. Taiwan. The city. 조금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는 것들. 해주고 여기 인비트윈이 있어야겠죠? 인비트윈을 넣어주는데 이때도 이제 보시면은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가령 이미 손은 다 붙어있네. 자 이때 손 위치랑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됐죠? 안 됐으니까 다 IK 관련된 거 다 잡고 붙여야 되나? 자 이렇게 먼저 해주고 먼저 이렇게 트윈머신으로 처음 포즈에 가깝게 다 해주고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직접 만져야 돼요. 직접 어떻게 만지냐면
직접 뭐 보기 좋게 만지는 거죠. 트윈머신으로 안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인비트윈 포지션에 있지만 사실 익스트림 포즈 변화가 심하면 익스트림 포즈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키포즈 하나 추가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트윈머신으로 안 될 때는 만져줘야 돼요. 그리고 어깨를 더 밀어지는지 봅시다. 그리고 자, 상체는 조금 더 알아? 뭐라 했지? 이걸로 했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좀 모자와 캐릭터 사이 그 거리를 좀 띄우면 좋겠고, 좀 캐릭터 얼굴을 안 가리면서 모자를 좀 자연스럽게 벗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목은 이렇게 빼면서 어깨는 드는 느낌으로 해주면은 모자에서 최대한 머리를 빨리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표현되겠죠. 머리 집어넣고 뭐라?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붙여주시면 머리 안 따라다니겠죠. 모자 위치 다시 조정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는 느낌 있죠. 하는 느낌. 그리고 모자는 캐릭터 비해서 모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하네요. 어깨를 조금 더 푸시 해보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머리랑 안 씹히게 뭐 트랜스 값을 조금 써도 돼요. 전체 키를 해주면 이런 게 좋아요. 보세요. 여기에서 키 전체 키를 안 넣은 상태였으면 제가 여기서만 움직이고 싶었는데 여기도 다 어깨 위치가 틀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항상 그래서 전체 키를 찍어서 2D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한 장 한 장 이제 다른 포즈 서로 연결관계 없는 키적으로 서로 연결관계 없는 구조로 만들어주면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잘 나올 수 있게 덜 푸시해도 되는 부분은 줄여주고 Bye, Billy Frog. Bye. 이때 완전 쾅 내려놓는 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자, 오른손을 먼저 놓을 거기 때문에 오른쪽을 먼저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반대쪽 남은 손을 남겨 놓으면 좀 각도가 맞겠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떼도 얘 개구리가 크게 충돌 안 하는 각도로 먼저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Bye, Deadly Frog. 여전히 좀 세 보이니까 강아지 입에 들어갔네. 강아지 입에 들어가는 건 좀 문제가 되겠는데?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움찔하는 게 좀 약해 보이니까 더 푸시해 볼게요. 그리고 이건 뭐지? 키가 두 개네? 여기 무슨 키인지 모르겠는데 살짝 여기쯤에 키를 넣어주고 이 키를 복사할게요. 다음 그냥 트윈모션으로 찍어주고 어깨 강도만 좀 맞추려고요. 움찔? 하는 느낌. 목도 지금보다는 살짝 다시 올라가도 되겠죠? 이때 머리는 오히려 조금 더 내려지는 느낌? 그래서 서로 오프셋이 느껴질 수 있게. 그리고 살짝 떴다가 떨어지는 느낌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강아지는 계속 닿으니까 좀 더 시작점을 조금 더 뒤로 뺄게요.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계속 이 발과 이 발, 이 발, 이 발 이거 맞나? 이렇게? 이렇게 뒤축으로 뺄까요? 키가 없어? 키를 넣어줘야죠. 없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X축으로 눈도 틀어지니까 눈까지 같이 이때까지
그리고 발은 딱 뛰는 순간에 얘는 그 전 위치에 놓고 다음 발을 옆에다 디딜게요. 뒷발들도 보이진 않지만 가급적 같은 오른 위치에 놓을 수 있게 포지셔닝 해주고 거기에 맞게 포즈를 잡아줘야겠죠? 너무 짧아. 꼭 이렇게 귀여워서 이걸로 확인했는데 너무 짧네요. 다시 맞춰주고 포즈도 좀 맞춰주고 이게 포즈가 안 보인다고 대충 맞췄다가 나중에 이게 이런 부분 씹히고 터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급적 맞춰주는 게 좋겠죠. 보시는 분은 지금 제가 작업하는 게 너무 페이스가 느린 것 같아서 재미가 없으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해서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게 이쪽이 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작업할 때 너무 급하게 바로 스플라인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스플라인 풀기 전에 정리할 게 좀 감당할 만큼의 양이 되도록 정성을 쏟으시면 더 수월하실 거예요.
물론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보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실력 있는 분들이요. 블로킹을 스플라인으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다 알아서들 잘 하시니까. 그죠? 대사할 때 조금 캐릭터가 자기 혼자만 말하고 강아지는 안 쳐다보니까 조금 Golden Poison Frog. Its skin is lethally Golden Poison Frog. Its skin is lethally toxic and can 바디 파랄리시스. 한번 좀 강아지도 바라보고 하면서 인터랙션이 있어 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대사가 딱 끝나고 이때 턱 쳐다보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이때 강아지도 이제 같이 쳐다보겠죠? 주는 느낌 우리가 살리자고 했으니까 강아지를 보면서 약간 집중해 이거 조심 뭐냐 위험한 동물이야 내 말 잘 듣고 있지 이거 확인하는 느낌으로 바로 돌아보지 말고 조금 더 강아지 쳐다보면서 딱 이렇게 돌아가면 좋을 것 같고 Poison frog. Its skin is lethally toxic and can cause full body paralysis.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Golden poison frog. 팔은 이렇게 약간 몸 움직임에 약간 세퍼레이트하게 따라오고 엔티했다가 skin is lethally toxic and can cause skin is lethally toxic and skin is lethally toxic and skin is lethally Lively 할 때 좀 느려 보이니까
물론 이 타이밍은 스플라인 들어가서 조정해도 됩니다. 근데 뭐 미리 할 수 있으면 더 좋죠. Its skin is lethally toxic. 그리고 이렇게 지금 펴고 홀드 되는 느낌이 좀 아쉬우니까 약간 들었다가 탁 하는 느낌. Its skin is lethally toxic and can cause. Toxic 하고 살짝 내려가 마크가 더 잘 나오겠죠. Its skin is lethally toxic and can cause full body paralysis.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이 손이 계속 대칭되는 저 느낌이 조금 아쉬운데.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Can you? 약간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약간 Can you say? 뭔가 겁주는 느낌 있죠. Can cause full body paralysis. Can you see? 이렇게 약간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Can you say? Timing 조금 잡아주고.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Body paralysis.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약간 전율 느낌 있죠.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주먹 꽉 잡는 게 안 이쁜 것 같아. 저쪽으로 돌지만 머리 각도는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꺾을 준비를 좀 하면서 움직임을 표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Skin is lethally toxic and can cause full body paralysis.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움찔하는 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움찔이 너무 늦는 것 같아. 페이셜은 킵하고 Your neurotoxicity? 이지인으로 다 들어오고 있지? Neurotoxicity?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팔꿈치는 좀 약간 다시 통째로 내려오지 말고 약간 자기 위에 좀 머물려는 느낌으로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Bye Dudley. Toxicity? 이게 너무 팍 변하는 것 같으니까 좀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주저앉는 게 좀 세지 않게. 약간 우리 더 오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약간 허리를 늘리기 전에 먼저 루트를 그리고
좋죠. 고개는 더더러고. 좀 홀드가 골든 할 때도 좀 이런 느낌. Golden poison frog. It's golden poison frog. Golden poison frog. Golden poison. 빨려오고 홀드다 이렇게. Golden poison frog. Poison. Skin is. 이게 중심 틀어진 것 같은 애들은 좀 잡아주고. 조금 더 오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Skin is lethally toxic and can poison frog. Skin is lethally toxic and can. Skin is lethally toxic. 이런 데는 일단 인 비트윈 브레이크다운 한번 해주고 정리를 해봅시다.
아까 타이밍 조정할 때 얘들 안 만졌네. 먼저 줄려나? 이때는 아직 손이 여기 있어야 될 것 같고, 얘들도 아직 있어야 될 것 같고, 트윈이죠 지금. 일단 이발은 여기 계속 붙어 있어서 쭉 밀어주는 거를 표현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반대발은 여기서 컨택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거의 닿기 직전 컨택 회전 같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더 좋겠고, 네, 루트는 아직도 여기 머무를게요. 무릎 너무 안 벌어지게 좀 잡아주고, 어깨도 좀 잡아주고. 얘 가끔씩 그러니까 스탬프 커브가 풀릴 때가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걸어주시면 돼요. Bye, Deadly Frog. Have a nice day. 저 부분 느려 보이는데. Have a nice day. 아니, 분명히 느린데. 저 부분은 분명히 느린 부분이니까. 골든 할 때도 머리가 골든 포이즌 프로그.
죄송합니다. Golden poison frog. Golden poison frog. Golden poison. 모자가 지금보다 이 정도면 일단 블로킹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스플라이닝을 그러니까 스플라인으로 어토커브로 이렇게 풀어서 커브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같이 보면 되겠죠.